제가 원래 회기농단편성이라고 이제 혼자 솔로로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, 그 EBS에 있는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어요. 계속 그 트위터 같은 데다가 왜내 친구들은 다 내보내주는데 왜 나는 안 내보내주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올렸었는데, 그거 보고 작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보내주겠다. 혼자 근데 나가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후달릴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공연을 본 적이 있었어요. 딴 밴드에서 하는 공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자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, 이 정도 사람이면 내 음악에 어떤 반주를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래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. 전화가 와가지고 돈 벌겠냐고 이렇게. 저는 돈 버는 거 좋아하고 돈 버는 거 좋아해서 무조건 오케이 했죠. 예. 처음 만들 때는 우리 연주 때 음악 들어본 적도 없었잖아, 사실은 다. 한번 들어봤어요. 예. 제 취향은 아니었고 그래서.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기타를 앞에 치고 있으면 둘이 약간 좀 뒤에서 노래방 같은 걸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, 나중에 계획이 바뀐 거죠. 그리고 음반도 같이 내보자고 얘기가 되고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그 베이스가 있어야지 그 어떤 스케이프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쫙 벌어지는 어떤 풍경 같은 게좀 나올 수 있는데, 이게 세심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좀 원하는 만큼 사이즈가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? 음악 사이즈가. 그래가지고 베이스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마침 데모 가는 데 있어가지고. 왜 여기 계신가요?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베이스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좋다고, 저는 원래 편선씨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, 옛날부터.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. 다행이네요. 취향 한 분까지 가지고. 단편선 started his career as a solo artist. Then he met three sailors, all with their distinct musical tastes and styles, to begin a new voyage together. 취향이 진짜 확고해요. 아닌 건 아닌 거고 맞은 건 맞는 거다. 그래서 첫 합주할 때부터 그건 이게 좋겠는데요 해서 뭔가 굳어진 게 되게 많고, 그렇지 못한 것들도 뭔가 좀 뭔가 굳어지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여러 개를 많이 생각해 볼수 있고, 연주자로서는 재밌었어요. 뭔가 같은 음악이나 비슷한 음악들 연주하다가 신기한 걸 연주하니까. 너무 까다롭고, 예. 까다롭다고요? 네.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. 근데 지금은 그게 되게 좋은데, 그때는 되게 상처받더라고요. 예. 힘들었는데, 지금은 저의 그 못했던 그런 잠재적인 그런 연주를 끌어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은 그전에 제가 만들었던 거 되게 다른 방향의 어떤 것들을 이제 쭉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,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합주를 하고 서로의 이제 어떤 성격, 그러니까 음악적 성격부터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까지 계속 알아가고, 또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고 이 사람이 안 좋아하는 건 뭐고 이런 것들 계속 알다 보니까, 지금은 이제 또 계속 곡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계속, 저도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반영이 조금씩 되면서 하면서 저도 이제 약간 또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생각 없이 나선 신촌 로터리에 사람들이 만하오 습관처럼 손톱을 깨물다 이런 비가 나버렸어. 그래도 계속 걸어가요. 지금이 좋아요. 계속 걸어가요. 같이 걸어가요.
지금이 좋아요. 예. 이 밤이 이 밤이 이 밤이 이 밤이 좋아요. 예, 예. 아. 같이 골라봐요. 이 밤이 이 밤이 이 밤이 이 밤이 좋아. 유이 같이 갈까요.